전라남도 교육청이 교육국제화특구사업으로 추진한 국제교육원이 여수 돌산청사에 들어섭니다. 여수시는 최근 국제교육원 건립사업이 교육부 중앙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해 국가계획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가 돌산청사를 제공하고 전남교육청이 150억 원의 국비를 투자해 오는 2018년 개원하는 국제교육원에는 외국어체험센터와 원격 화상교육센터 등이 들어섭니다. 전국에서 경기도 성남에 이어 두 번째로 들어서는 여수국제교육원은 연간 6만여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